주요 포털에서 쓰던 아이디로 다른 사이트에 로그인할 수 있는 이른바 소셜 로그인 기능이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노출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4월부터 대형 포털과 SNS 업체를 조사한 결과 소셜 로그인 사용 업체에 과도한 개인정보를 제공하면서 이용자 동의를 충분히 얻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제공한 개인정보 항목은 네이버의 경우 최대 7개, 카카오는 5개, 페이스북은 70여 개에 달했습니다. 특히 페이스북은 제공되는 개인정보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고 소셜 로그인 사용업체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네이버와 카카오는 개선 계획을 내놨지만 페이스북과 구글은 관련 계획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